중간평가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소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 프로젝트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크리에이트에 폴더를 눌러가지고 새 폴더를 만들고요. 0번 introduce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열고 들어가서 introduce 폴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create에 씬을 눌러서 새 씬을 만들도록 하고요. 씬의 이름은 자유롭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intro 씬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0번 페이지 introduce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씬을 오픈해 보시면은 새로 만든 씬이기 때문에 내부가 텅 비어 있겠죠. 이미지를 별도로 준비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임시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드래그드랍으로 폴더 안으로 들어오시면 프로젝트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프로젝트 쪽에서 씬으로 올리시면 이미지를 씬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이미지 낱장을 씬에 올림으로 해서 자기소개, 씬, 제작은 끝이 나고요. 바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인트로 씬에 저장이 될 거고, 다른 씬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introduce 폴더 안에 있는 씬을 누르시면 저장해놨던 그림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페이지를 이동하도록 하는 메인 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루트 폴더로 간 다음에 프로젝트의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create에 씬을 눌러서 모든 페이지의 첫 페이지가 되는 씬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씬 이름은 인덱스 언더바 씬으로 정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씬을 더블클릭해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처음 만들어진 씬이 텅텅 비어 있는 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씬이 모두 만들어졌으니 일단 씬 리스트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빌드 세팅즈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현재 빌드 세팅즈에는 씬인 빌드라고 해서 우리 빌드 안에 포함되는 씬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씬을 드래그 드랍해서 넣어 주시고, 두 번째는 인트로듀스의 씬,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의 씬, 네 번째는 갤러리의 씬, 다섯 번째는 동영상 플레이어에 씬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씬의 이름들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씬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씬 번호를 기준으로 버튼을 만들게 됩니다. 드래그 드랍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X 버튼을 눌러서 다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인덱스 씬을 더블 클릭하여 인덱스 씬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Create Empty 클릭을 해서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하시는데 메뉴라고 이름을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내부에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버튼으로 사용될 이미지를 드래그 드랍으로 프로젝트로 가지고 온 다음에 드래그 드랍하여 씬으로 올리는데 이때 씬으로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만들어 놓은 게임 오브젝트의 하위에 올수 있도록 생성을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 도구를 이용을 해서 버튼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위치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위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Add 컴포넌트 눌러서 Physics 2D, Circle Collider 2D나 혹은 네모난 버튼을 사용할 경우 박스 컬라이더 2D를 사용을 해서 마우스와 충돌할 수 있도록 충돌체를 추가를 해줍니다. 버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Create에 C# 스크립트 선택해서 스크립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버튼 01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른 다음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거나 비주얼 스튜디오 만기가 된 학생들은 별도로 프로젝트 폴더를 직접 열어서 텍스트 에디터를 실행하셔야 합니다. 텍스트 에디터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씬 체인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씬을 넘어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using Unity Engine 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씬 매니지먼트를 앞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사이에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onMouseDown. 마우스가 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텐데, 어떤 일이냐면은 씬 매니저, 씬을 관리하는 매니저한테 로드 씬, 씬을 로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씬을 로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씬의 이름을 입력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씬 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씬번호 1을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로드되는 타겟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로드 씬모드 싱글이라고 해서 추가로 로드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로드될 수 있도록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우스를 눌렀을 때씬 매니저를 통해서 1번 인덱스에 있는 씬을 단독으로 로드해 달라고 하는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인스펙터 창 선택한 상태에서 새로 붙였던 버튼에 우리가 만들었던 버튼 1 스크립트를 드래그 드랍으로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랑 충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이 되었고,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씬이 바뀌는 기능까지 넣었으니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게임이 실행 중일 때 게임 창에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씬 인덱스 1이었던 자기소개 페이지가 불러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씬 1이 불러지면서 기존에 있던 버튼이 사라졌으므로 버튼이 사라지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스크립트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Create에 C# 스크립트 눌러서
새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름은 메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이름을 확정해 줄수 있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안에다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Don't destroy on load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로드가 되더라도 해당 오브젝트는 지워지지 않도록, 디스트로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고요. 게임 오브젝트를 입력해서 자기 자신은 로드가 되더라도 삭제되지 않도록, 디스트로이 되지 않도록 등록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서 스크립트 기록을 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크립트는 메뉴라고 하는 모든 버튼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 부모 게임 오브젝트가 제거되지 않도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펙터 창 보시면 기존에는 트랜스폼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만든 메뉴 스크립트를 드래그 드랍함으로 해서 새롭게 부서지지 않도록 Don't destroy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완료가 되었을 때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버튼이 살아있는 상태로 서브 컨텐츠가 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와 버튼 위치가 서로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가끔은 버튼이 컨텐츠에 가리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편집 모드인 상태에서 버튼을 최대한 카메라에 가까이 끌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보다 더 뒤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카메라 가까이 끌어놓으시면 서브 컨텐츠가 로드되더라도 버튼의 뒤쪽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튼 개수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메뉴 안에 버튼을 추가로 생성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 위치 조절을 해서 옆에다가 옮겨 두신 다음에 Add Component 선택해서 Physics 2D, Circle Collider, 마우스랑 부딪힐 수 있게 하고요. 기존에 있던 버튼 01 스크립트를 복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 드랍 하거나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 드랍 하다 보면 마우스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가 나와서 복제를 할수 있게 되고요. 이 다음에 내용을 수정을 할 텐데 파일명은 버튼 02가 될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이를 열어서 나오는 스크립트 내용에는 파일명은 버튼 02지만 안쪽에는 버튼 01이라고 적혀 있으니 숫자를 버튼 0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신 1로 가는 게 아니라 신 2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방금 만든 스크립트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유니티 창에서 버튼의 위치도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버튼 두 번째가 만들어졌으면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인스펙터 창에 아직 버튼 2에 대한 스크립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래그 드랍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제대로 저장된 상태에서 연결까지 완료했다면 플레이 버튼 눌러서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도중에는 게임 화면에 있는 버튼들만 눌러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인덱스 1번에 있던 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인덱스 2번에 있던 신이 불러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버튼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만들어진 버튼들이
나머지 버튼들하고 겹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옮겨주고요. 먼저 만들어진 버튼을 Ctrl-C, Ctrl-V 해서 위치 변경. Ctrl-C, Ctrl-V 해서 위치 변경. 하는 식으로 만드시면 원래 가지고 있던 컬라이더와 스크립트가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르거나 혹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제하시면은 버튼들, 스크립트를 몇개더 만들 수가 있고요. 스크립트를 복제해 온 다음에는 개별 스크립트를 로드를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버튼 3번은 인덱스 3번으로 가는 기능을 수행을 할 거고요. 버튼 4번은 인덱스 4번으로 가는 기능. 버튼 5번은 인덱스 5번으로 가는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기능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세이브를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버튼에 대한 기능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능들을 완료한 이후에 3번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펙터가 보시면 아까 2번 기능이 그대로 붙어 있으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리무브 컴포넌트에서 2번 기능을 삭제, 3번 기능을 드래그 드랍으로 추가, 4번 버튼에서도 2번 기능 삭제, 4번 기능 드래그 드랍으로 추가, 5번 버튼에서도 2번 기능 삭제, 5번 기능 드래그 드랍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를 다 하고 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각 버튼들이 이제 하나의 씬당 담당을 하고 있을 텐데, 첫 번째 씬, 자기소개 페이지죠. 두 번째 씬, 애니메이션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씬, 애니메이션 갤러리 페이지고요. 네 번째 씬, 동영상 플레이어. 이런 방식으로 씬을 지속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씬이 더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빌드 세팅에 새로운 씬을 넣어주셔야 그 다음 번호에 해당하는 씬들도 추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평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기소개, 그 다음에 우리 과목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다른 과목에서 만든 중간평가나 주차별 과제에 대한 스크린샷들, 그리고 영상 관련된 과목에 사용되는 동영상 플레이어까지 제작이 완료되면 되겠습니다.